안녕하세요, 디퓨전 씨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먼저 눈차쿠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첫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눈차쿠가 그 사이에 0.3.0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6월 1일에 0.3.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보시면 멀티플 배치 인퍼런스, 즉 여러 배치를 동시에 처리하는 추론이 지원돼서 속도 및 처리량이 크게 향상되고, 컨트롤넷 유니온 프로 2.0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물의 일관성 유지 노드인 PUL ID를 지원하고, 프레임 버퍼 캐시를 2배로 적용해서 속도와 일관성 향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드디어 눈차쿠 플럭스 파일도 단일 파일로 제공된다고 하는데, 이건 아직 배포된 걸 제가 못 찾았고요. 마지막으로 FP8과 비슷한 품질의 T5 인코더를 4비트 정밀도로 구현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건 어떻게 설치하느냐, 일단 0.3.0을 설치해보니까 토치 2.7까지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셨던 분들은 일단 토치를 삭제하고 2.7로 버전을 변경해야 합니다. 토치 버전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CMD를 입력하신 뒤 엔터를 눌러서 프롬프트 창을 하나 띄워주세요. 그리고 화면에서처럼 PIP Uninstall Torch, 토치 비전, 토치 오디오를 입력해서 삭제해줍니다. 여기서 YYY 해서 토치 관련한 걸 삭제하시고요. 자, 다음은 토치 2.7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명령어대로 토치 2.7을 설치해주세요. 참고로 이 명령어는 CUDA 12.8 버전 기준의 명령어인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눈차쿠 0.3.0 휠 파일을 선택해서 설치합니다. 지난 영상에서처럼 눈차쿠 휠 파일이 있는 허깅 페이스에 가셔서 아래로 내려 보시면 눈차쿠 0.3.0 파일들이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토치 2.8 버전은 없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저희는 토치 2.7의 파이썬 3.1 버전의 휠 파일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링크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으면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고 CMD를 입력해서 프롬프트 창을 하나 띄워주시고요. 거기에 PIP, Install, 그리고 Ctrl V를 눌러서 복사해온 URL을 붙여넣기 한 뒤 엔터를 눌러 눈차쿠 휠 파일을 설치해주세요. 다음은 기존에 설치된 눈차쿠 커스텀 노드를 삭제할 건데요. CompUI가 설치된 폴더의 커스텀 노드 폴더에 가셔서 CompUI 눈차쿠 폴더를 삭제해주세요. 그리고 간혹 캐시가 삭제되지 않아 설치가 잘 안 될지도 모르니 상단의 파이 캐시 폴더도 삭제해주세요. 자, 이제 CompUI를 실행하시고 눈차쿠 기본 워크플로우를 불러와 보시면 눈차쿠 커스텀 노드가 없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매니저를 클릭하고 인스톨 미싱 커스텀 노드를 클릭해서 눈차쿠를 인스톨 해줍니다. 여기서 레이티스트를 선택하시면 눈차쿠 0.3.0을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리스타트를 눌러서 CompUI를 재실행해주세요. 재실행이 완료되면 이렇게 눈차쿠 노드가 정상적으로 불러와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가 업데이트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아까 0.3.0에서 지원한다는 T5 텍스트 인코더가 올라왔네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CompUI 폴더에 models 폴더에 텍스트 인코더스 폴더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눈차쿠 파일 말고는 아직 업데이트 된 건 없는 것 같네요. 텍스트 인코더가 바뀌었다고 하니 한번 볼까요? CompUI 빈 공간에 더블클릭을 하셔서 눈차쿠라고 입력하고 나오는 노드를 보시면 눈차쿠 텍스트 인코더 로더 버전 2가 있네요. 이게 원래 있던 건지는 헷갈리는데 일단 이걸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립 텍스트 인코드 쪽에 연결해 주고요. 클립엘과 방금 다운로드 받은 눈차쿠 T5 더블 엑스웰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히어로에 가서 오늘은 좀 예술적인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와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플럭스 터보 로라를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이걸 실행 안 하셔도 실행한 것과 속도상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괜히 로딩 시간 들이지 않게 하려고 저는 일단 끄고 합니다. 일단 기존 텍스트 인코더 로더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봤는데요. 속도상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으니 그냥 원래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미지가 그로테스크하게 나오네요. 참고로 새로운 T5 더블 XL 4비트 모델을 한번 불러온 뒤에 다른 텍스트 인코더를 썼다가 재연결하면 오류가 나는데요. 이건 왜 그런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아카라이브 반실사 커뮤니티의 리스펙트님께서 예전에 공유해주신 플럭스 워크플로우에 눈차쿠로만 제가 변경한 워크플로우인데요.
이 워크플로우가 꽤 퀄리티를 잘 뽑아내줘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참고로 이 워크플로우의 다운로드는 따로 드리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이 워크플로우를 참고해서 별도로 고퀄용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업데이트된 눈차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내용을 보면 토치 2.8 때문에 좀 잦은 문의가 있었는데 0.3.0이 불행 중 다행으로 토치 2.7만 지원해서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